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졌고 제주 지역의 경우 6회 연속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과 뉴 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이번 총선 당선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문대림 당선인, 제주시 을선거구 김한규 당선인,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과 함께 제주도민께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선의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문대림 당선인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론회처럼 네. 시간 제약은 없으니까 편안하게 네. 얘기하십시오. 도민 여러분, 제주시감 유권자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전 오기 만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 받아안고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진심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정치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재선에 성공한 우리 김한규 당선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제주시 국회의원 당선인 김한규입니다. 22개월 만에 다시 도민 여러분들의 사랑 받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감 때문에 어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더 큰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길이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두 당선인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주신 사랑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3선입니다. 우리 서귀포시 선거 우리 위성곤 당선인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귀포시 시민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보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선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감만큼 제주도와 서귀포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며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듦이 더욱 큰 것 같았습니다. 그 자영업자와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좀 삶이 펴지도록 하는 정치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위성곤을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위성곤 당선인께서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국민과 대통령의 싸움에서 국민이 승리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심을 거스리고 국정을 운영했던 것에 대한 엄혹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보아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경제정책들과 사회정책들에 대해서 민심의 반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도 부자 감세 그리고 재정 축소, 긴축 재정으로 이야기되는 그러한 정책들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권력을 또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심판이 이제 여당을 제외한 야당의 다수가 거의 뭐 190석이 넘을 만큼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그 견인을 하는 이제 정치권의 노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그 민주당이 다 잘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우리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한규 당선인은 어떤 생각입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정권 심판, 또 여당은 반대로 저희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제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구도가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인물 또 이슈 이런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민주당 후보들이 우리 후보들이 좋아서 당선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보다는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번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 여러분들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나보면 다른 어떤 얘기보다 그냥 당장 힘들다. 코로나 이후에 관광업 패턴이 바뀌었고 또 1차 산업은 여전히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뭐 이념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반응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상식에 반하는 불공정하고 상식에 반하는 정치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도 도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그런 도민들의 마음을 뭔가 표출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번 선거가 그게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도민들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는데 일단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대림 당선인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국민 여러분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12대 경제대국, 6대 군사대국, 그리고 민주주의 모범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간 민생 파탄, 민주주의의 후퇴, 퇴행,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조차 우크라이나 중동담 전쟁, 분쟁 예상 지역을 한반도 일원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이 불과 2년 사이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엉망진창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사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 세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강력한 입법 통제를 통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체제를 복원하고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 세력이 이제 민주당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 여소야대가 형성이 됐다. 때문에 이것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명령이다.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혹독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두 분 선배 의원님들 모시고 예. 예, 잘 의기투합해서 지역의 현안도 풀어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 선거 결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대 총선 이후 이번까지 6회 연속 더불어민주당의 뭐 싹쓸이 승리였습니다. 24년입니다. 제주 정치 성향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김한규 당선인께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싹쓸이라보다 그냥 석권 뭐 이 정도로 다 차지했다. 뭐 도민의 선택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4.3 이제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이번 선거에도 역시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라든지 해병대 최상병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에서 보여주신 대통령의 태도가 이번 4.3 추념식에 다시 한번 참석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도민들이 서운해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념사를 이번에 국무총리가 이제 하시는 걸 보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봤더니 작년에는 대통령의 추념사를 총리가 대독하는 거였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총리의 본인의 이제 추념사를 하신 건데 사실 내용 자체는 추념사가 올해가 더 좋았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지 않고 총리로 격하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또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난 오랫동안에 우리 도민들이 계속 민주당에 사랑을 주신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도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여당에서 보수 정권에서 보수당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문대림 당선인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제주도의 경우 저는 전국 어디에 보다도 정치적인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뚜렷했다. 그리고 제주 홀대론에 대한 평가도 상당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선거운동 직전까지 진행되었던 민생토론회 이제 23번인가를 했는데 그래서 수백조 원의 선심성 예산의 공약들을 발표를 하는데 제주도가 빼졌단 말입니다. 어민이 17개 시도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취임 이후에 제주도에서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저희 서귀포에 유치하겠다, 제주시 갑에 유치하겠다들 네. 하는데 관광청과 관련해서도 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정부조직 개편 안에 들어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죠. 신항만 관광청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공약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놔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 총선이 다가가면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민생토론도 안 했고 또 이제 비대위원장도 안 오셨고 이런 과정에서 제주 홀대론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제주 홀대론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싹쓸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네. 저는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봅니다. 도민들이 이제 표를 주고 대표로 내세웠다는 건 그만큼 이제 상황상마다에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견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기도 하다. 네. 앞으로 계속 칭찬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서귀포시는 16대까지 더하면 7회 연속입니다. 네. 28년. 이번 제주 정치,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민들은 늘 언제나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늘 언제나 현명하죠. 이제 잘한 것에는 상을 주고 못한 것에는 벌을 주는 것이 국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의사가 결집되어지면 그건 무거운 힘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번 선거도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해 주셨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쓸 것이 있는 것이죠. 앞서 여러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망감, 그것에 대한 분노, 또 그것에 대한 이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대, 그 기대가 민주당이 더 나았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석을 해보면 우리 이제 서귀포인 경우는 물론 이제 제2공항 때문에 제가 혼돈하고 그랬죠. 사실은 많은 혼은 제2공항이 왜 이제 이렇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늦어지느냐라는 네. 것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과 평가도 저도 엄격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위성군을 이렇게 기용해 준 이유는 그것도 잘 해결하고 민주당이 시대적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제주 홀대론 그 관광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도 그렇고 국정 공약을 해놓고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거든요. 국정과제로 담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은 것들을 도민이 다 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이제 정부를 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었다고 봐지고요. 또 4.3 추념식에 총리가 참석하고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한규 의원도 말씀했지만 이게 대통령 추념사의 대독이 아니고 총리 발언이네. 야 그러면 도대체 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제 대통령의 추념사도 하지 않는 이게 전후후무한 일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번에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을 테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뭐 때로 뭐 좋았던 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먼저 우리 문대림 당선인께서는 지난 선거 기간 되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좀 기억에 남는 일. 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당일 되니까 제가 뭐 좀 아쉬웠던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만족을 했고요. 기억에 났던 일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저희가 이제 골목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골목 유세를 하는데 꼬마들이 막 따라다녀요. 어린이들이 따라다니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뭐 연설 내용을 알아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이들을 우리가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되는데 따라오면서 이제 연호해주고 그래서 이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 제주도 희망의 땅 제주도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던 기억. 그래서 역시 우리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는 그런 선거 과정이었다.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한규 당선인은 어떻습니까? 선거운동 기간. 네, 뭐 모든 후보들이 다 열심히 할 테니까 저도 뭐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은 다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서 도민들께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선거 전략상 의도한 바도 좀 있긴 합니다만 원체 이 정권 심판 이런 프레임 때문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크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뭐 부담감도 있지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어제 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는데요. 의정활동에서 제 선거운동에서 부족했던 부분 보충해 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성근 당선인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재선에서 3선을 도전하는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8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주 냉정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뭐 금기 원래 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고 또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도 뭐 이제 상당히 이게 잘 중앙 언론에서는 잘 받았는데 지역에서의 평가는 또 냉혹하고 냉정했습니다. 네. 그 평가를 처음 받아들일 때 매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면서 그래 이게 결국은 주권자들이 대리자를 선출하는 과정 안에서 당연히 있는 것이로구나. 이 평가를 통해서 내 스스로 다시 혁신해야 되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다시 고민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제 그 평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주권이라서 당연한 권리로구나라고 생각이 이제 바뀌면서 좀 선거 운동하는데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그 평가를 하시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제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이러면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그 평가가 매우 아팠고요. 앞으로 이제 그 평가를 잊지 않고 앞으로 4년 동안 네. 의정 활동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성산포에 갔는데 예. 어떤 분이 트럭에 타고 계셨다가 내리시면서 살려달라고 예. 살려주세요 이렇게 세 번을 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연설을 하고 있었냐면 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들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살려달라고 할 만큼 지금 우리 서민들의 경제는 피폐해져 버렸고 망가져 버렸구나. 그것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좀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뭐 국회 입성해서 이제 4년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뭐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뭐 공약도 제시해 주셨는데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당선인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이제 표심으로 드러났지만 그걸로 저희가 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이 섬에 사는 불편함 뭐 예. 이런 것들을 해소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어려운 어떤 이념적이거나 이런 것보다 당장 먹고 이제 인터넷 쇼핑하고 예. 뭐 물류비 이런 것들에 예. 대한 불만들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뭐 사소한 것들도 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제주도 배송 안 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있고, 예. 아니면 특별 배송비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배송비 자체가 비싸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그냥 누구나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라면 다 겪는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 지난 2년 동안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사실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이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의원님들, 당선인들 모시고 꼭 해결하는 방안, 경감하는 방안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안 하고 계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네. 이 부분이 육지에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 이 어려움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하고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네.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 크게 많이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곳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꼭 네. 필요한 것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성곤 당선인은 뭐 3선인의 좀 책임감도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어떻게 네. 구성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가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여러 활동들과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와 관련되어서는 뭐 상급 의료,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의 의료 체계 전체를 좀 전반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제주대학교 병원, 그리고 이제 한라병원, 그리고 이제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 의료원, 이 병원 간의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통해서 서귀포의 의료 서비스를 높이는 문제와 제주도민 전체의 의료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농업 전문가로서 지난 8년 중에 의정활동 8년 중에 6년을 농해수에서 네.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농업의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농업의 과제들을 좀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농가들에게 이제 소득 안정을 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최저가격 보장제로 얘기되어지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이라든가 수입보장보험 제도를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데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구체적으로 이제 생산해서 가공하고 출하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시스템을 설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에 그걸 넣었는데요. 제주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문제가 실현되도록 제주도 당국과 네. 협의도 하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초선이어서 더더욱 설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의정활동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 그리고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 그리고 어쨌든 소비가 내수가 돌아야 되니까 매출 증대를 도와주는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야 될 경우에 원활한 폐업 지원과 신속한 제도적 기회를 부여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현을 하려면 저희 우리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 조금 전에 우리 윤성근 의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전재정, 긴축재정은 저는 이제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입성을 하게 되면 국정기조를 바꿔내는 일을 하고 싶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이제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뭐 농사를 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문제를 우리 유성곤 의원보다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특정 장목에 대해서만이라도 가격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겠다. 유통체계, 추락체계의 합리화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두 분 의원님과 의논하면서 할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치권의 범위가 육상에만 미치고 있는데 예.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 해양 자치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해양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가 갖고 있는 어적자원관리권과 조업허가권 뭐 이런 것들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위판이라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면 도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공약으로 얘기를 했다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사업권의 이양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의 이양보다 사업권의 이양. 그래서 도시주택기금 같은 경우도 제주도민들이 한 30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낸 청약 기금이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이 제주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지방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규정 몇 개만 고쳐내고 도가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 도에서 지금 뭐 개발공사가 하든 아니면 별도의 주택도시기금 제주도 주택도시기금 공사를 만들어서 제주형 주택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제 경제자치에 관한 시도들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다소 이런 뭐 질문일 수도 있지만 각자 원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때 뭐 지역 현안도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어디를 조금 원하시는지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성건 당선인께서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3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하는 곳에 가기보다는 이제 두 분이 우선 선정하면 비어 있는 공간을 제가 메워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상임위원장은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어서 뭐 당의 이제 절차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근거해서 또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좀 상의를 해서 예. 진행을 하고 싶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농해수위도 염두에 두고 있고 예. 사산 문제를 해결하는 행안위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면 공항 문제가 예. 최대 이제 도민의 이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토위도 예. 김한규 당선인은 어디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유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소재선이 먼저 결정하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먼저 막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런 것 그래도 선택사항이 좀 많으니까 네. 예. 네 실제로 제주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초선 때는 정무위원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변호사라면서 겪었던 일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주의 일자리 또 제주의 벤처타운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관련 상임위를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이름이 길어서 저도 매번 헷갈린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마 이게 제일 길 겁니다. 산자위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일자리 예산, 뭐 투자 예산 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수소경제 관련된 담당 상임이라서 관심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경제 관련된 상임이라면 어디든 우리 제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농해수위도 경제상. 네네. 뭐 다 아니 저는 농해수위도 유성곤 의원님이 일단 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갈 수 없어서 한번 하시면 남은 기회에는 뭐 저나 아마 문대림 후보 당선인이 한 번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대림 당선인은 어느 상임위원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은 농해수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두 분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제주도의 관점에서는 지금 다 나왔는데요. 우선 농해수위나 행자위나 산자위가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좀 난처한 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상임위 어디 갈 거냐라고 물었어요. 벌써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까? 선거운동 과정에 당선되면 당신 어느 상임위 가겠다고 그 자리가 농민단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당선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임위 농해수위 가겠다 답을 한 상태에 가지고 지금 유성근 의원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의논해서 어쨌든 제주도에서 농업의 문제 농촌 농민의 문제 이거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안 몇 가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2공항 문제를 이제 빼놓을 수 없겠는데 최근 저희 언론사사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기본계획도 고시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 문제 올바른 해법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 위성곤 당선인께서 대표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공항 논의가 되어진 지 뭐 해수로 9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찬반 갈등이 이제 상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합리적으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기에 와 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공항과 관련해서 찬성을 하고 공항을 추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든 간에 빨리 좀 결론을 좀 내려달라 그래야 이제 우리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이제 그 도와 도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질 텐데 그 과정 안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선거 때 뭐 문대림 후보도 제안하셨던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그 구성 안에서 프로세스를 정하고 일들을 풀어갔으면 이게 가장 빨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행정체제를 위한 뭐 주민투표 얘기 좀 나눠보겠는데 제주도의 계획대로 가려면 하여튼 올 하반기에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도 촉박하고 과연 이제 정부의 의지가 어떨지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당선인들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에 대한 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대림 당선인께서 해주시죠. 우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오랜 시간 동안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쳤고 해서 세 개의 안을 제시를 했고 도가 그걸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도민 여론조사 결과 지금 수치는 이해가 안 납니다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은 받아 안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도에 아마 TF가 구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논리를 만들고 행안부 장관을 설득하고 주민투표를 요청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특별법, 지방재정법 쭉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금 오도정의 프로세스대로 2026년 우리의 손으로 우리 이성근 의원께서 공약하셨던데 우리의 손으로 시장을 뽑는 거기에 도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주민투표가 좀 시급한데 주민투표는 법령에 보면 이제 장관이 도지사에게 하게끔 돼서 장관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책투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영훈 도지사 오영훈 도정에서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투표를 실시하고 도민투표에서 그 결과가 이제 찬성이 상당히 높게 나와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부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부에 그걸 촉구하고 관련되진 필요한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면 관련되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뭐 전에 실시한 걸 가름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현안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뭐 앞서 좀 얘기도 나왔었지만 좀 제주 홀대론 이야기 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취임 후 한 번도 제주에 오지 않았고 각종 공약도 아직까지는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제주에서 뭐 민생 토론회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 가서 좀 제주 홀대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당선인께서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김한규 당선인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홀대로는 제주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제주의 홀대가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구 자체가 적은 지역인데 또 저희의 이런 자연환경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느끼는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홀대론이라는 거는 실제로 많은 도민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내용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의지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지정이 되고 그게 서울과 제주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병원들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의지만 있었으면 서울 한 곳 대신에 제주도를 지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던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부가 제주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 건 아주 많습니다. 뭐 해녀의 전당도 안 하려고 하던 거를 겨우겨우 되살려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광청 같은 경우에는 약속은 했으나 의지가 전혀 보여지지 않고 또 제주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예산보다 제주에 줄어든 예산이 비율상 더 높습니다. 거의 50%의 제주 사회적 경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의 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게 홀대론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회의원 3명 300명 중에 1%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 도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뭔가 보여지는 걸로 드러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오늘 시간 천천히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구별 뭐 도민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대림 당선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초심, 성심, 진심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현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정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제주 가치에 기반한 도민 성장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고도화시키면 물론 제주가 산업구조의 좀 다양성, 다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주형 제조업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지역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규 당선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들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민 속에서 도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고 그리고 도민 곁에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제주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성권 당선인께서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것이고 누구보다 가까이 시민들과 도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시민들과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삼선의 중진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 발전에 더 기여할 바를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별도로 모셔서 좀 주요 현안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 제시했던 많은 공약 반드시 이뤄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선거로 발생한 여러 갈등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 사사 초청으로 마련한 당선인과의 특별 대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